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 편 든든하게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의 또 든든한 친구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저희도 뭐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서두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음봉보다 양봉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직히 주식을 하면서 올해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미국이 급등을 하고 저희가 양봉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전일 급등이 나왔을 때. 물론 뭐 저기 바이든 대통령, 매 대통령이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해서 봉쇄 조치가 없다, 뭐 그래서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델타 여라인 이런 뭔가 이제 그 경기 회복 관련 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우리는 반도체가 좀 올라야 되는데. 네. 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서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크론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종가까지 한 3% 이상 정도만 땡기더라도 꽤 아름다운 장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늘 장중에 있었던 나스닥 선물. 최근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침에 좀 봤었는데요, 정말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큰 폭은 아니고 0.1, 0.2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질 때 시장 선물이 같이 밀렸고, 나스닥 선물이 오를 때 같이 올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요 며칠간 계속 있었던 현상이, 오늘 거래대금도 거의 9조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었었던 상황이고, 빨리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오늘 지금 6시 기준으로 416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나가봤는데 3000억이었거든요. 아마도 6시에 블록이 돌 때 1000억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간 것 같고, 제 수급 저희 살펴보니까는 금융 투자가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이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6시 현재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종목까지는 추정할 수 없긴 없는데,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잘은 종목들의 확산 여부가 아직은 거래대금 부족 때문에 조금 요원했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산타랠리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산타랠리 언제 와요? 다음주에 옵니다. 얘기를 했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가격리 걸렸다고. 맞아요. 예,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산타랠리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 오는 게 산타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또 그런 얘기 하니까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의 그 체형이 좀 뚱뚱하시고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원래 이제 고위험군이시라고. 그래서 코로나에 취약하니까 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시장 처음에 이런 얘기, 이런 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 증권 시장. 저 증권회사 직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짤로 돕니다. 아, 짤이 돌아요? 예, 예, 예. 얼마나 좀 답답하셨습니까? 아, 예. 그런 걸 만들겠어요? 저는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퉁퉁하시고 연세 있으셔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 이사님 그거 보셨죠? 일어나 랠리 가야지. 예, 그것도 보셨죠? 맞아요. 그건 뭐예요? 예. 짤이 있어요. 예. 돌아다녀요. 이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네, 네. 산타가 누워 있어요. 네. 일어나야 되는데. 네. 못 일어나고 있으시고. 아, 그래요? 그다음 그런 게 지금 요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이 돌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상 종목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르는 시그널은 보입니다. 마이크론도 올랐고, 뭐 시장도 풀리는 것 같고, 오미크론 얘기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남아공 확진자 수,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남아공 시작을 했는데 남아공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었다. 그래서 올랐다 밀렸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도 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고, 남아공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더 이상 오미크론이 크게 시장에는
그 악영향을 하진 좀 저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더 온기를 펼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는 산타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게 지금 그런 그 남아공 확진자 수를 보고 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어제 잘 올랐던 섹터 같은 경우는 NFT 게임 섹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장을 시작하기 전에 좀 레포트를 쭉 보니까는 게임 종목, 게임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항상 성장성 위주로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게임 NFT 섹터의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나름 그 종목들 차트 보시면은 위에서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게임주가 그나마 초강세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종목 같은 경우가 6% 이상 급등을 해서 끝났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서 끝났는데 이게 뉴스를 보면은 뉴스단도 이게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에서 수렴에 딱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미르포에서 게임 NFT, 게임의 캐릭터 NFT가 어제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캐릭터 NFT. 네, 캐릭터를 NFT화 시켜서 네. 거래가 되는데 그게 작게는 100만 원 단위부터 억 단위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게임 캐릭터가 100종 이상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의 뉴스단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쪽 섹터를 견인해 나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 역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일단 그런 뉴스들이 개별 종목 뉴스이긴 하지만은 하나하나씩 흘러나오면서 그쪽 섹터로 종목들이 전이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핵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긴 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지금 1.6% 올랐는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종가까지 양봉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종목이 올랐다 지수가 올랐다 빠질 때 대부분 윗골을 달고 끝났는데 오늘은 종가까지 끝까지 올랐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데 사서도 삼성전자 수익입니다. 100원이든 네. 500원이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기 때문에 소부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 정도 올랐어요. 근데 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그 어느 정도 올랐는데 네. 그 지수가 오늘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은 부분을 음봉이 나왔다 하면 뭐가 문제인가 라고 고민해봤는데 배터리 업체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2.6%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네. 삼성 SDI가 2%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인 엔솔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 연속 음봉에다가 올해 거의 신저가거든요. 작년 네네. 11월 이하 저가니까는 조금 빠지더라도 너무 과하게 빠진다. 아무리 그 ETF 안에서 물량을 비우는 효과 있더라도 네. 이거는 너무 수급이 쏠려서 과도 오늘 공매도 1등이 LG화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는 조금은 이런 부분으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저 음봉 양봉 뭐 이런 네. 이른바 캔들이라고 하는 요거 할 때 일봉 이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시작가하고 이제 마지막 종가. 네. 요게 이제 그 네모난 거의 위와 아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장 중에 제일 높았던 점이랑 제일 낮았던 점이 이제 그 얇은 실처럼 이렇게 그렇죠. 위아래로 있는 거. 예. 꼬리라 그러죠. 꼬리.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차트 정의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너무 친절하십니다. 네. 왜냐면 전 그걸 맨 처음 보면서 네.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얘가.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네모 칸이 길게 있고 밑으로 이제 있는 경우, 실 이렇게 쭉 나온 경우도 있고 위로 나온 경우도 있고 위아래로 나온 경우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칼입니다, 저는. 칼? 칼처럼 생긴 거. 윗꼬리가 길면서 밑에 네. 칼집이 있는 거. 아, 네. 네. 그거는 이제 털렸다는 신호니까. 아, 거의 털렸다는. 네. 그런 네. 차트 많은 종목들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에서 IT 쪽은 좀 끝까지 올랐는데 배터리라든지 기타 삼성바이오로직스 3%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식약처에서 이제 그 화이자의 치료제 팍스로비드 그거를 긴급 사용 검토에 착수했다는 장중에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이 일단
바이오 치료제라든지 백신, 국산 백신 관련주들에게 좀 악영향을 좀 끼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내 바이오족 같은 게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종목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섹터 중에서 이게 화이자 얘기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화이자 관련주라고 있습니다. 화이자 관련주. 예, 그래서 세 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6%에서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좀 보니까는 이게 대부분 회자돼서 제가 잘 안 보다가 오늘 네. 화이자 이슈가 좀 제대로 봤더니 그 인맥 관련주더라고요. 그게 또 인맥? 예. 무슨 그러니까는 인맥이에요? 그 회사의 CEO가 화이자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다. 아니 뭐 대선주도 아니고 대선주도 아니고 사회이사가 근무한 적이 있다. 한 종목 오늘 상한가치는 모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 나쁜 경력이 있다 끊어졌는데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지다 크게 양봉 나와서 오르긴 했는데 그런 관련주 이런 거는 일단은 매매하시는데 좀 주의를 바라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소설을 많이 쓰네요. 진짜. 저도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냥 관련주에서 그냥 스쳐 넘어가긴 했는데 네. 오늘 팍스로비드 이슈 유저가 좀 찾아봤더니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만약에 경구용 그 화이자의 치료제 뭐 머크도 나온다. 네네. 그거 이제 승인 이제 곧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이제 승인이 받아서 실제 쓰여지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이 들면 아마 백신 관련주들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네요. 당분간은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과거에 그런 이슈 나왔을 때 그 전날이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과거가 이제 나중 미래를 대비한다고 그러긴 어렵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코로나란 이슈 자체가 우리가 오미크론은 거의 끝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백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약화될 가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매매하시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말씀드리다가 저 좀 들어오기 전에 이사님이랑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승인이 좀 났어요. 중국에서 계속 마지막 그 승인을 바라고 있었는데 다시 반 정도의 좀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나고 랜드 사업부에서 SSD 쪽 수익이 나면서 뭐 하이닉스 주가가 빨리 15만 원 갔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요. 일단 지금 아까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쪽 강세였는데 소부장 섹터가 나름 약하긴 했거든요. 그쪽만 강하고. 그래서 약한 중에서 가장 셌던 섹터가 그 PCB 쪽. PCB. 예, PCB 쪽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9% 올랐고요. 오늘이요? 예. 그 코리아 서킷가 8% 올랐고요. 근데 이게 그 딱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신고가 내면 쫙 강하게 거래터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오른 섹터가 아까 NFT 좀 게임 쪽 말씀드렸고 네. 그 PCB 쪽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엔터 쪽도 밑에 좀 돌리고요. 이런 섹터 돌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10월 달에 나쁘지 않았을 때 나름 주도 섹터라고 생각되던 그 섹터 종목들이 네.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봉하면서 올랐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섹터 종목들이 오를 때는 시장이 MMO할 때 오른 게 아니고요. 시장이 오르기 직전에 성장성 섹터가 먼저 오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면은 성장성 섹터 얘네부터 내려요?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부러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 부러지고 나서 시장이 그 선물상으로 돌릴 때 그때 바닥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런 정도의 섹터들이 움직였다 하면 시장에서 조금씩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포인트네요. 네,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상위 보시겠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새 반도체 좋은데 네.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메타버스 NFT 이 3대 축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요새 오늘도 뭐 게임주는 강했지만 근데 아직 이제 고점 돌파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반도체가 언제 기세 좋게 좀 올라가는데 네. 이게 좀 바뀌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건지 오늘 시장 보면은 공존한 게 맞는데 공존. 이게 시장 성격에 따라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으면 좋겠지만 네. 막상 그 애널리스트 평가 보면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진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매매를 할 거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치고 가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부장 섹터를 올르는데 오늘 올름에도 불구하고 PCB 빼놓고 다른 쪽은 밀렸던 의미 자체도 약간 상단을 좀 그렇게 크게 높게 보진 않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주도 섹터라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게임 섹터 NFT 쪽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시장이 좀
새 컬러가 바뀌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섹터가 어제 그래도 나름 양봉 세면서 올라왔다가 오늘 오르다가 다시 밀렸어요. 또 이게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엔솔 상장 ETF 요건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일정만 끝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우리 배당주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텔레콤, LG U+, KT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오를 때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이 있어요. 그 SK스퀘어. SK스퀘어 같은 경우가 SK텔레콤으로 텔레콤이 무적분할하면 나온 회사인데 굉장히 싼 종목에 있었는데 배당 때문에 굉장히 문매를 맞았던 거죠. 문매를 맞았다가 오늘 7% 이상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분석 보고서 보시면은 종목 보고서라기보다는 그 데일리라든지 산업 보고서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배당 때문에 너무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시총 같은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기관들이 한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SK스퀘어를 최근에 굉장히 좀 왜 이렇게 빠지느냐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직전 혹은 거래 대금이 늘지 않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좀 답답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올랐는데 뭐 카지노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오미크론 피해주들 같은 경우도 네. 나름 끝까지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좀 유의미한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과거에 좀 그쪽 섹터에서 물렸던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숨통이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도 연속성 상이 있지 없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지노 여행 이쪽이 하여튼 오늘은 좀 괜찮았다 이거죠? 네. 오늘 그래도 하나투어가 4% 정도 올랐고요. 네. 모두투어가 3%. 아, 호텔신라도 좀 올랐습니다. 2.6% 예. 정도. 이제 맨날 얘기할 때는 호텔신라 빼는데 오늘 저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렇게 오미크론 피해주들은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자세하고 또 세세한 확실히 디테일이 아주 강하신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리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오늘 시황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